발표되었으나 일정상 환영식 참석을 하지 못했던 국민인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새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국민인재 네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께서 국민인재들께 당 점퍼를 입혀주신 후 꽃다발 증정 사진 촬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7일 국민인재로 이렇게 모셨으나 해외 체류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오늘 참석하신 국민인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익수 현 일본 신슈대학교 섬유학부 석좌 교수님입니다. 김익수 교수님은 일본에서 섬유공학으로 유명한 신슈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며 12,000회가 넘는 논문 인용 기록을 가진 나노 섬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학교 내 최우수 교수만이 선정되는 라이징스타 교수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최초로 일본 국제 파이버 공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나노섬유 양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다양한 생필품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편의성을 크게 높인 공학 박사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학 인재 양성 관련 정책 개발 등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 새로 모시게 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전 시흥시장입니다. 김윤식 전 시장은 제10대, 11대, 12대 시흥시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 등을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김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공직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들의 사당화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희생양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이러한 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이 공천 시스템에 공감해서 우리 당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검증된 지방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시흥시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은 찍고 해. 우리 정필재 우리 후보도 같이 가서 응원 좀 해주시죠. 저쪽에 우리 시흥갑에 응원하라. 우리 정필재 후보도 같이 왔습니다. 저랑 위원장님 가봐.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외교 안보 전문가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김건 전 본부장은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30여 년간 근무하며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 본부장 등 오랜 기간 북핵협상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북한 도발 우려가 시시각각 커지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인재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수민 NX 메디컬 AJ 스타트업 공동대표입니다.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재정, 세제,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및 런던 유럽개발은행 이사회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기업 자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벤처 투자가와 창업가로 활동해 오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에서 거시경제 및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다둥이를 키우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정책 방향과 저출산 정책을 위한 좋은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입니다. 구홍모 예비역 중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하여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및 합동작전과장, 제7보병사단 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보병작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향후 투철한 안보관과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 책임자로 일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기에 대한민국 안보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신 국민인재분들과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 앞으로 오셔서 단체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렷 자세로 촬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인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를 정돈하셨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 영입위원장님의 환영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몇 번째 하는 거죠, 위원장님? 아, 보통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무게감이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뒤로 갈수록 더 무겁고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좀 신기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신 김윤식 전 시흥시장님. 저희는 시장 전 시장님을 우리
우리의 국민의힘에 모시게 된 기준으로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우리가 시흥 시민에게 잘하기 위해서 이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시흥 시민에게 우리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김윤식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 딱 그것만 봤습니다. 결론은 너무 자명했습니다. 우리는 시흥 시민에게 정말 잘하고 싶고 그걸 김윤식 전 시장님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건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 저는 이런 분이 와주실지 몰랐어요. 예, 우리가 책임 있는 정당 아닙니까? 시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정당이죠. 그럼 결국 한반도의 평화, 북한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객관적이고 유능하게 풀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의 많은 양식 있는 동료 시민들께서 보실 겁니다. 저희는 그 역할을 김건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요새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화되고 있다라는 사실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그쪽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색깔론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문제, 예민한 문제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설명할 때 이걸 색깔론이다라는 그 캐캐묵은 방식의 역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김건 본부장이 우리에 합류해 주신 것은 저희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무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장군처럼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우리 장군님을 국무 차장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고위 장성,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의미입니다만 단순히 저희가 고위 장성이기 때문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한미관계 문제에 있어서 군에서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토지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한미상호 방위조약 자체를 무력화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국회로 진출하려는 이 상황에서 이런 군에서 왜 도대체 한미 관계가 어떤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실무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일선에서 챙겼던 구모 장군님께서 와주신 것은 저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색깔론으로 역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거야말로 정말 고리타분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색깔론은 고리타분해라고 쳐내버릴 기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분을 김건 본부장님, 그리고 국무 장군님 같은 분들께서 더 잘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민 대표님은 인생을 참 다채롭고 모험적으로 살아오신 분 같아요. 출발 자체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관료 생활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국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민간에서 활동을 보면 이게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견이라든가 경험을 국민을 위해서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애국심은 물론 그 애국심을 뭐 그걸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본인이 이 인구절벽의 시대에 다섯 아이를 키우시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독특한 분이죠, 사실. 그런데 그만큼 어떤 그 과정에서의 경륜과 그리고 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지혜 그리고 판단 이것으로 이런 것을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심으로써 우리 국민의힘이 한 단계 더 높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은 모두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목련이 피는 4월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영식에 오신 국민인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김익수 교수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신시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익수라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국민인재로 영입해 주신 국민의힘 당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훌륭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되어 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57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배웠던 것이 28년이고 그 후 외국으로 건너가 28년간 과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두 번의 28년의 노하우를 살려서 다가올 새로운 28년을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기술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써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세기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은 조선 세종대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인재 등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영실과 같은 훌륭한 과학 기술자를 저희들이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은 이처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이자 투자입니다. 한 명의 훌륭한 과학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섬유로 만들어진 우주정거장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섬유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벌의 옷이 아니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하나하나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대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국가의 근본은 곧바로 과학기술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인재의 양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이공계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고 익혔던 것들을 이제는 국민의 힘과 함께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제가 쓰여질 수 있다면 이 한몸 야무지게 다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익수 박사님께서는 사실 2월 7일 날 영입되셨잖아요. 사실 그때 또 김익수 박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양력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과학자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과학자, 김익수 박사님 같은 과학자분들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높이 이끌어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분이 여기 왜 오실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분야라든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우리는 잘 몰라요. 이렇게 넘어갈 수 가가지고 과학기술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고 넘어간다면 정치가 분명히 나라의 뒷다리를 잡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 같은 분이 저희의 팀의 한 일원으로 합류하셔서 이제는 그냥 조언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식 시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을 인재라는 이름으로 맞아주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국민의힘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흥, 안산, 부천, 경기 서부권이요.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특히 시흥을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체에서 민주당 득표율 1등을 하는 그런 초강세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보자라는 각오로 우리 갑 지역의 정필재 변호사님, 정필재 후보님도 같이 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 숙제를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풀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가 경쟁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 시와 반월이 시흥 안산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래서 또 그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이 시흥을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오셔서 정말 이 국가산단과 배후도시는 정부 차원의 각별한 이 관심과 투자 없이는 혁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거를 첫 번째 숙제, 지역발전 첫 번째 숙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상황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좀 혼이 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제가 국힘에 와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시흥을 해서 도전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숙제를 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왔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방향 중에 하나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시대를 여는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이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도 했고요. 근데 조금 정부와 당 차원에서의 관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지방시대를 활짝 여는데 또 우리 국민의힘이 그걸 주도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겠다. 이런 세 가지를 저 나름으로는 숙제로 삼고 왔습니다. 잘 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 본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35년 동안 외교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온 김건입니다. 오늘 먼저 새로운 위치에서 제가 국민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제사회가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정학의 기환이라고 지정학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그 이 세력 전위에 의한 국제정세 변화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또 이러한 시대를 틈타서 우리 북한은 지금 위협과 분단을 연구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마음껏 활동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민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적인 역할에 다시 소환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12년 만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감회가 깊고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국민의힘 관계자분,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여를 결정하게 된 생각은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했지만 후폭풍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을 훌쩍 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 국민들의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조 수준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솔루션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저를 불러주신 국민의힘과 또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종합적인 솔루션에 한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국내와 해외 또 민간과 공직 여기서 이제 약간의 다차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는 인구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함께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홍모 장군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굳건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된 예비역 육군 중장 구홍모입니다.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군생활 해볼 때 집권 권력층 그리고 집권 리더십의 안보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국가 안위의 위험성이 얼마나 좌우되나 하는 것은 피부로 절감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무도한 독재 권력이나 국가가 그는 상대를 대치할 때 우리가 대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단 독재 권력에 대한 대치나 조치하는 사항들이 검증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면 또 적의 선의에 기대어서 지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과정 속에서 자명한 일로 느껴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현장 안보 경험과 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 인재분들의 인사 발언을 청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새로운 국민 인재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환영식을 주관해 주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 또 민의와 공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인재, 그리고
재기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인재를 슬로건으로 삼아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상향식 인재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여 일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연령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오늘까지 39분 모셨습니다. 당초 4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40명 넘게 더 모셨... 아유, 우리는 많이 모일수록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 찍어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 인재들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국민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동료 시민께 힘이 되고 국민의 미래가 될 인재 영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민 인재 영입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